있죠. 특히 소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 9위로 육류를 사랑하는 국가랍니다. 그래서인지 마트에서도 다양한 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네요. 여러분한테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빌통이에요. 빌통? 네? 빌통이 뭔가요? 소시지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육포 같은 건데 육포보다 훨씬 더 육즙이 좋고 부드럽고 식감이 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소고기 여기 보시면 쿠두 같이 야생고기로도 만들기도 해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간식 빌통은 다양한 육고기를 말려서 향신료를 첨가한 남아공식 육포랍니다. 무슨 순대 같아요. 여기는 고기 구역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남아공의 전통 수세 소시지 브루보스도 종류와 맛이 다양하다네요. 근데 여기 소시지에 허브같이 향신료를 넣어서 조금 다른 맛이 나긴 해요. 티안이 소시지를 좋아해서 하나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남아공 사리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이 바로 물가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공산품은 남아공이 한국에 비해 좀 질이 안 좋거나 비싼다면 야채, 과일, 고기, 유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바나나도 엄청 싸요. 킬로당 13랜드로 킬로당 1,000원 정도 합니다. 와. 저렴한 물가에 장볼 맛 나겠어요.